자, 일곱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뭐 많은 분들 굉장히 또 쑥스럽고 또 99점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야, 수로야. 에? 제 친구 왔어요, 친구. 야, 야, 수로야, 너 여기 친구? 웬일이야? 야, 지금 야 양파 농사 철 아니오? 모순구 다 왔습니다. 야,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이 친구가 아니 그 일명 농수로라고 그 농사 짓는 김수로, 김수로 형님 닮아가지고 농사 짓는 김수로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또 제 친구라고 나왔긴 하지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무한해제에서 윤망평 양파 양배추 쌀농사 지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네 청년농부 농수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수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뭘 가져오셨어요? 아, 송판입니다. 송판. 네, 송판. 아니 선물이에요 이거? 네, 선물이 아니라 그 제가 태권도 전공했어요. 네네네네. 아 맞아요. 태권도 4단. 그래요. 근데 지금 운동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발이 지금 아 이거 될랑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잠깐 뜨고 있으니까 몸 좀 푸세요. 농사로 바꿔본 지 오래돼갖고. 바꿔본 지 네. 바꿔본 지 오래돼갖고. 네. 격파를 바로 할까요? 아니면 한번 아, 몸 좀 풀고 할까요? 아 그냥 해야죠. 아 바로? 바로 한다고요? 몇 장이죠? 태권도 수염을 뭐 한 20년 정도 했는데. 10장을 두고 있는데 이걸 턴차게 한다고? 아니 하나만. 그렇죠. 아니 하나만. 그렇죠. 진짜? 정말.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 다리가 안 올라간답니다. 조금만 낮춰달래요. 아야! 와! 와! 아, 그러면 노래 해야죠. 네. 어떤 노래? 신봤다. 신봤어. 네. 신봤다 신봤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좋게! 얼씨구 박수! 신봤어! 아따 박수 쪽가 주쇼. 좋아! 땡큐! 잠을 자고 일어나 망태를 메고서 동력의 쌀 받으며 산속을 헤맨다. 좋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한 분이 많겠다면 부모님 봉양하고 두 뿌리만 된다면 얼씨구 나장가 가야지. 좋다 신봤다 신봤어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조씨구 박수 신령님의 도움으로 두 뿌리나 얻었으니 나 또 장가 가야지 나 장가 가야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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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얼씨구 좋다 신봤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85점 나왔습니다. 아~ 야 지금 아, 와 내가 네. 아,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해줬는데 진짜 열광적인 네.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네 경품 뽑으셔야죠. 아 네 한우 있나요? 있어요. 아,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자. 약이 되는 귀한 맛 밤꿀 2.4km 네. 축하드립니다. 2.4kg 축하드립니다. 네. 예. 요 그 송판 들어 갖고 가셔야죠. 네. 이거 나중에 그 분리수거하려면 다 돈이니까. 네.